2018년부터 올해 6월까지 6년간 전국 공립 초중고 교사 100명이 극단 선택을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중 57명이 초등교사였다고 합니다. 교권 붕괴가 얼마나 심각했는지 또 얼마나 광범위했는지 극명하게 보여주는 결과라 하겠습니다. 더욱이 어제 나온 통계에는 사립학교 교원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극단 선택으로 세상을 등진 선생님들이 더 많을 것으로 짐작됩니다. 얼마 전 내 딸도 6개월 전에 똑같이 죽었다며 울부짖던 한 아버지의 모습이 언론에 보도됐습니다. 그 따님은 사립학교 기간제 교사였다고 합니다.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유명을 달리하신 선생님들의 명복을 빕니다. 서희초 새내기 선생님이 생전 일기장에 숨이 막혔다고 했습니다. 선생님을 숨막히게 하는 법과 제도 하루속히 정비해야 합니다. 지난 토요일 전국 교사 3만여 명이 폭염에도 검은 옷을 입고 집회를 열어서 공교육 정상화와 교사 교육권 보장, 안전한 교육 환경 조성을 요구했습니다. 선생님들의 울분 어린 절규에 정치권과 교육당국이 답을 해야 합니다. 극단적 선택을 한 100명의 선생님 가운데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8년부터 4년간만 하더라도 일어난 비극이 70명에 이릅니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교권 추락 주범이 이주호 장관과 여당이라며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있습니다. 이런 적방하장이야말로 어이가 없습니다. 민주당은 남탓할 게 아니라 반성이 먼저입니다.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진보 교육감들은 학생인권 조례를 손보는 것에 대해서 배가 산으로 갈 수 있다며 손사래를 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무책임한 정치 공세나 진보 교육감들은 책임 회피는 교권 회복에 타등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방해만 될 뿐입니다. 2012년 당시 광노현 서울교육감이 주도했던 이른바 교권보호조례는 2014년 대법원에서 조례 효력을 무효화했습니다. 법령의 위임 없이 조례로 정한 것으로 조례 재정권 한계를 벗어나 위법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민주당은 가짜뉴스 퍼뜨릴 국리만 하지 말고 우리 국민의힘이 제시하는 공교육 정상화 방안에 적극 협조하여 교권 회복에 동참하기지 바랍니다. 교육만은 정책의 영역에서 해방시켜 해법을 찾을 수 있도록 민주당의 초당적인 협조를 촉구합니다. 진보 교육감에도 자성을 바랍니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을 인격체로 존중하자는 의미여야 하는 것이지 교권을 무력화하고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무기로 활용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학생에 대한 권리만큼이나 책무도 강화해야 하고 교사의 정당한 학생 지도권도 보장받아야 학생의 학습권이 지켜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선생님들이 더 이상 안타까운 죽음에 이르지 않도록 교권을 바로잡고 공교육을 바로 세우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